안녕하세요. 이번 줄라이 페스티벌에 같이 참여하게 된 첼리스트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더 변하고 무르익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래서 또 그게 브람스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베토벤의 후기 음악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아마 브람스 음악에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브람스의 초기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로맨틱하지만 그 고전적인 그 베토벤이 가지고 계승했던 부분들의 색깔들이 굉장히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물론 그 부분들에서 브람스만의 확실한 색깔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브람스의 음악이 확실히 더 그 보더 역할을 정확하게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제 슈만이나 이제 그 동시대의 음악가들을 생각을 했을 때 신뢰하기 있긴 하지만 브람스만큼 작곡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베토벤의 스트링 콰르텟을 굉장히 많이 지었잖아요. 16개의 스트링 콰르텟을 작곡을 했는데 그것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브람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람스는 스트링 콰르텟을 3개밖에 작곡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스트링 콰르텟은 브람스가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베토벤이 16개라는 그 스트링 콰르텟의 그 굉장히 대장정을 정말 우리 스트링 콰르텟에서 가장 꽃이죠. 그거를 작곡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콰르텟을 다시 본인이 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동안 작곡되지 않았던 육중주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육중주를 브람스가 작곡을 했을 때는 조금 초반에, 그러니까 초기에 작곡이 좀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중기. 그래서 사실 오중주보다 먼저 작곡이 됐어요, 육중주가. 브람스 자체는 그 현악 오중주를 굉장히 본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생각을 했지만서도 연주가 많이 되는 건 육중주가 많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 편성적인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수, 홀수?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악 사중주가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수인 것 같거든요. 4명. 예. 그래서 오중주라고 하면 사실 조금 피아노가 들어가지 않고서야 현악 오중주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완벽한 수는 아니지 않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첼로가 두 대일 때는 훨씬 더 볼륨적으로나 보기에도 안정적이죠. 둘둘둘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오중주라는 느낌이 그 비올라의 색깔을 조금 더 아니면 그 역할을 조금 더 확대되게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비올라와 바이올린의 그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첼로가 한 대로 베이스를 해주면서 그 악기들을 더 돋보이게끔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처음 시작할 때그 첼로의 솔로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2번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굉장히 고뇌가 많았었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진지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농담도 진담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 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게 그냥 맛있는 커피가 아니라 이 커피의 향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느끼면서 커피를 마실 것 같은 사람? 저는 브람스 음악을 들으면 되게 열정적이지만 외로워요. 쓸쓸하고. 그 여운이 항상 남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브람스 음악은 뭔가 이렇게 막 뜨거운 열정, 빨간색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연주를 딱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점이 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로움도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가을은 낙엽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으스스하게 이제 바람도 불면서, 한 뜨거웠던 여름의 계절이 지나고, 그 가을이라는 건그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약간 그 고독함이 느껴지니까, 색깔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파스텔 톤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진한 와인색 아니면 약간 그 무채색은 아니지만 색깔은 있지만 아주 진한 색일 것 같거든요. 밝은 색을 좋아하지만 제 자신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갈색? 갈색, 와인색? 진짜 저도 약간 그 색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따뜻하지만 어두운 톤. 좋아하는 것 같네요. 보라 좋아해요. 저는 피아노 콰르텟 공연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브람스가 정말 훌륭한 피아노 콰르텟을 작곡을 많이 했어요. 세 개의 곡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피아노 콰르텟 편성을 되게 좋아해요. 이네 개의 악기가 정말 고루고루 그 악기의 특성이 딱 맞게끔 작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훌륭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중주 들으셔야죠. 제가 오중주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피아노 콰르텟 그리고 육중주, 그게 이제 제일 꽃이죠, 브람스에서는. 네, 그래서 그리고 보중주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떨까. 사실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저도 선생님께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 배웠지만, 그 선생님들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예전에서 내려왔던 것들을 사실 또그 사람에게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계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게끔 너도 너의 후학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 헤리티지가 없어지지 않게끔 네가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현대적인 것도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내려왔던 이 전통들을 사실 안에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은, 클래식 음악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음악들이 있지만 그 음악의 사실 제 오리진이죠. 그 흐름을 따라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또 다른 다양한 음악들이 오픈이 되고 발전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은 그냥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의 기본. 그 기본이 있어야 그 위로 많은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아주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긴 시간을 버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음악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악가들이, 연주자들이 그러한 사명감으로 더 연주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뭔가 멀리 갈 수는 없겠죠. 뭔가가 확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스펙트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만큼씩 늘리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늘리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쉬워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점점 그 레인지가 넓어지면 나중에 정말 그갈수 있는 그 옵션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 쌓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들 공감을 하면서도 그게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오픈을 다들 이제 그 부분을 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나부터 조금씩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